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아, 정말 모세 오경 이제 끝자락에 정말 왔습니다. 내일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구약의 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슬퍼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면밀하게 시작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9장인 오늘 말씀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쓰여진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명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동사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동안에서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너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 떡이나 포도주로 독주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분이 누구시냐?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보호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준비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수많은 적들과 싸워주신 분이 누구시냐? 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고 너네들 알아서 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좋은 일과 나쁜 일, 고난과 기쁨의 일, 모든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없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진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한 삶이고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닌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기쁘긴 기쁘지만 그 기쁨은 곧 공허로 바뀌게 됩니다. 성공이 있지만 성공이 빼앗길까봐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함께하는 것 같지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곧 목마를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두우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고난이나 그 길은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고 실패하나 일어날 것이며 어려우나 그것을 딛고 또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30장에서 복받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기억나다 라는 동사를 쓰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십니다. 마음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십니다.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동사를 같이 묶어서 결국 5절과 6절에서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너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통하여 너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살아있게 하는 그 능력, 그 힘, 그 의미, 그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는지를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방향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길이 좁은 길이라면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30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얼마나 가깝냐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다고요?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한답니다. 먼 것도 아니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과 그 언어와 그 상식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지켜내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삶, 그 살아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31장에서부터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다음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내는
살아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것을 또한 레위 자손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모든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과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안에 거하여야 된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의미이신지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의 삶이 되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나의 생명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정말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참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그런지 정말 그것을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을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요즘 성도님들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1장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개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제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 같은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제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아멘.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립니다.